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김포시 소식입니다. 정하영 시장이 26일 월곶면 포네일리 마을회관을 방문, 이음택 씨를 시범적으로 시승했습니다. 이날 시승식은 포네일리 마을회관에서 직접 이음택 씨를 불러 탑승한 뒤 월곶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동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음택 씨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구간을 정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이용요금은 1,000원이며 차액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콜 번호는 1668-2082, 1인 월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 시민계획단이 4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민계획단은 지난 2월 28일 유촉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해 5차례 토론회를 거쳐 김포의 미래상을 수립했습니다. 이날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김포시의 미래상은 시민이 평화로운 삶, 함께 발전하는 기회도시 김포입니다. 김포시는 그간 소수의 전문가와 시행정 주도로 이루어졌던 도시 기본 계획을 시민 참여형으로 개선,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하영 시장은 앞으로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미래상을 바탕으로 2035년 김포 도시 기본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김포 아트홀에서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큐멘터리 6.25 전쟁 그 역사를 기억하라가 상영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는 김재원, 권영목 어르신께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지역발전 유공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정하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 선도 도시로서 평화의 역사를 만들고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큰 존경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민 여러분, 무더운 7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